은빈 씨를 위해 준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무대. 아니 그만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. 올해 초 드라마 스토브 리그에서 만년 꼴찌의 야구팀 그림즈의 운영팀장으로 분해 시원한 사이다 연기를 보여줬던 박은빈 씨. 너 선 넘었어 지금? 선은 네가 넘었다. 예쁨의 선은 네가 넘었어. 배우 박은빈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은빈 씨가 몇 달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. 그렇죠. 굉장히 청순해지신 것 같고 머리가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. 네, 맞습니다. 요즘은 머리가 긴 관계로 제가 조금은 좀 조신한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컨셉으로. 그녀가 이렇게 달라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브람스 좋아하세요? Do I deserve. 바로 8월 말 방송될 새 드라마 때문인데요. 클래식 음악인들의 꿈과 사랑을 이야기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안방 극장의 섬세한 감성 로맨스를 선사할 예정이라는데요.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선택한 이유. 이 캐릭터가 29살이거든요. 근데 제가 실제 나이가 29살이다 보니까 네. 이렇게 지금 나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작품을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. 이건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29 동갑내기인 극중 캐릭터들처럼 비슷한 나이 또래의 배우들이 모여서일까요? 포스터 촬영 현장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사이가 좋아요, 이렇게? 아, 그럼요. 어색한 거야? 자연스럽게들 해, 이번 드라마에서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뒤늦게 음악 공부를 시작한 4학년 음대생 채송아 역을 맡은 은빈 씨. 바이올린을 향한 열정을 제대로 보여준다는데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환상이 있었어요. 로망이 있었고 바이올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큰 매력 포인트로 저한테 느껴졌고. 은빈 씨랑 바이올린이랑 운명적이더라고요. 13년 전인가요?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기억나세요? 맞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은빈 씨와 바이올린의 역사적인 첫 만남. 아, 예. 아, 너무 귀여워라. 아, 귀여워. 아, 아, 우리 남학생들이 반했습니다. 아, 저랬구나. 저것도 사실은 실제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싱크가 안 맞네요. 지금가. 근데 저 때보다는 훨씬 향상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흉내만 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촬영 없는 날 무조건 레슨을 가고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. 드라마 촬영 한 달 전부터 맹연습에 돌입했다는 은빈 씨.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방송을 통해 꼭 확인하세요.